네가 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. 네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잘못되었다면, 만약 그랬다면 지금 나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 같다. 너 때문이 아니었는데 네가 왜? 내가 만약 잘못했어도 내가 그런 건데 네가 왜? 네가 나한테 그런 존재인 모양이다. 오늘 처음 알았지만. 현우야.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. 현우야. 네가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알아. 네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알아. 그만해. 한영미, 바람 폈냐? 아니면 상주야, 그 한실장 심부름이 뭐니? 선배님 그만하세요. 아, 어떻게 그만둬 지금 파혼을 했다는데. 왜 알고 보니 신부한테 애인이 있다?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왜 파혼을 했는지 이유를 말하란 말이야. 내가 대학 때부터 너 봤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행복한 적 한 번도 없었어. 너 성대학 재단 이사장 사위 된다고 까불 때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. 너 그 여자 만나면서 한심해 보일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고. 선배, 영민이 그만 좀 괴롭혀요. 집안일이라는 게 뭐냐고. 집안일이라는 게 지 문제도 아니고 집안 문제인데 파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? 니네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냐? 아니 우리한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좀 보여주면 안 되니? 실망시켜서 미안해요. 자, 우리 건배합시다. 넌 무슨 살해자식 팔자가 이러냐, 어? 도대체 네 사랑은 뭔데 그렇게 힘들어?